스위치 2를 스위치 OLED와 비교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영상은 한 중국인 유튜버가 촬영한 것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요점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스위치 후속기 각종 소문과 앞으로 나올 공식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. 이 영상에 사용된 스위치2는 얼마 전 화제가 된 모델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 유튜버가 직접 3D 프린터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. 기존에 유출된 자료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지로만 존재하던 모습을 이렇게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놓으니 기존 모델과 비교하기가 훨씬 좋은 것 같네요. 어떤 점들이 눈에 띄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일단 외형은 화면이 8인치로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커졌지만 두께는 거의 그대로입니다. 기본 디자인은 스위치 OLED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겉모습을 봤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은 상단에 USB-C 포트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. 현재 이 포트의 용도에 대해 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외장 카메라를 연결하여 촬영 또는 더욱 정교한 모션 인식 게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과 탈착이 가능한 보조 디스플레이를 연결하여 듀얼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전에도 스위치 후속기는 듀얼 스크린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기본이 아니라 추가 액세서리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. 만약 그렇다면 예전 DS 게임들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? 다음은 게임 칩 슬롯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크기만 보면 기존 스위치 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이유환이 지연될 거라던 소문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. 조이콘은 크기가 조금 커졌고 결합 방식 슬라이드 방식에서 자기를 이용한 측면 결합 방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스위치 로고 타이틀도 이렇게 바뀌어야겠네요. 뒷면에 있던 조이콘 분리 버튼 대신 새로운 모양의 버튼과 홈 버튼 아래 추가된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. 조만간 공식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정말 스위치 후속기는 이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요? 여러분은 이 영상에 공개된 스위치2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나요?